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했죠. 증시 상황을 보면 일단 기관들의 매도가 강세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는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보시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오늘 횟떡 받았죠.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가 임원이 지금 얼마 팔았나요? 예, 반도체 37만 지난달에 37만 주를 갖다가 매각하면서 지난달에 이따가 이제 그래서 올라가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또 떨어진 원인이 됐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기관들이 그래서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오늘 많이 떨어졌죠. 1.93 그다음에 하이닉스 조정을 받으면서 하이닉스 많이 3.97 조정 받으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은 이 안개 속에 산타 랠리 속에서도 예탁금이 지금 두달 사이에 최대로 늘어나서 48.7조 볼까요? 오늘 한번 볼게요. 투자자 예탁금이 여기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 48조 3,930억.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또 이달 들어서 뭐냐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으로다가 무슨 일을 벌리고 있냐면 예탁금 이용률을 연 2%로 상향 조정하는 이런 일을 벌리고 있고요. 100만 원 총화선 0.75를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률 별도 구간 없이 노무라 증권에서도 연 2% 설정을 올렸다. 예탁금 이용률을 계속 올려잡은 것은 0.25에서 1.05까지 올려잡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일단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여기를 한번 또 보시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종목 선물에 대한 주식 선물, 기관인 미결제 약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 선물과 주식 현물 간에 괴리가 생기면서 선물 가격이 많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원래는 현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종목 선물 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현물을 매도 압력이 강해져서 그런 것이 미결제 약정이 많은 것이 좀 두려움이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헤지하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이 자꾸만 선물에서 종목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나머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때나? 어땠더나? 일단 현재까지는 주식 시장이 좋질 않아서 대충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예탁금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고 아직은 비관적으로 보진 마시고 좀더 기다려 보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지수가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년에 반도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는 반도체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떨어졌는데요. D램 반도체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노무라증권, 상상인증권, 그 다음에 KB투자증권, 키움증권들이 전부 다 그 예탁금 이용료율을 상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뭐 대장들이 전부 다 조정받았는데요.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래서 반도체가 조정했지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가시면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12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뭐 지금 12월 초니까 산타레를 올리지 않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고요. 좋은 종목을 여러분 꾸준히 가져가면 부자 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포트를 잘 나누고 분산 투자를 이용해서 이겨내시면 됩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요. 힘들어지 않도록 이렇게 리딩하려고 유튜브에 짧게 짧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오늘은 지금 그 외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금이 지난해 공매도 속으로 몰렸는데 공매도 금지 이후로 11월 6일 이후로 지금은 이제 선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나 이제 미결제 약정이 많은 종목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짧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